배우 유아인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해 주거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미보관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. 해당 의사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록스를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미보고 혹은 처방 내역을 누락하고 셀프 투약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